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각인은 오늘 오전 24일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을 더 심화시키는 길로 일본이 들어섰습니다. 방류 시기가 더 참담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한 것은 세 나라 정상 간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묻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짧게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이 선택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 정부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문제가 진정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검증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쯤 고민을 해봤는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소한 6달 동안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유보하고 한일 두 나라가 객관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노력에 함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건전한 제안을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고 국민들의 요구조차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수산인 수산업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한일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이 난감한 상황,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 있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해양에 버려지더라도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또 런던 협약과 런던 의장서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공식으로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수산물 소비 감축을 최소화하고 또 수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